보고 싶었어. 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 받아서 엄마랑 잔들이 다낭 여행 갔다 오고 면허증을 땄어. 땄어? 못 땄어. 그 조재성도 면허증 따느라 힘들다는데 꿀팁 한번 얘기해 줘 봐봐. 그 오락실 가면은 그 운전하는 그거 있잖아. 진짜 그걸로 조금 도움이 됐어. 조금. 진짜? 그걸로도 연습하고 아빠 차로도 운전 연습 많이 했지. 오, 그 한 방에 딴 거야? 도로 주행을 한번 떨어져가지고. 어디서 실격 당했어? 안전벨트 안 매고 출발했지. 실발. 아니야 아니야. 시동 안 켜고 출발했어? 어, 시동을 잘못 걸어가지고. 하유리 씨 내리세요. 네. 하유림의 플레이리스트가 인성공사에서 올라왔더라고? 아, 오늘 올라왔어? 어, 못 봤어? 나도 못 봤는데. 바닥바닥 좋아요 누르고 그래야지. 양희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 좋아하는 옛날 가수 있어? 7080 좋아한다길래. 아니야, 이제 딴 노래 좋아해. 뭐야? 내가 원래 약간 힙합 쪽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그게 땡겼어. 힙합 최애 가수 누구야? 다이나믹 듀오랑 박재범. 아, 좋아해. 그냥 힙합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겠다. 그거 힙합 좋아한다 했으니까 너도 랩 이름 하나 짓자. 아,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랩 추천 들어야죠. 랩네임. 랩네임 우리가 지어달라고? 응. 양희은 어때? 다른 거. 아침 이슬. 괜찮다. 그냥 랩네임 안 할래. 하자로 시작하는 거 해. 아니, 효자로. 정답! 효도! 효도르. 효도르. 아. 정답! 효녀신청. 어, 효녀신청해. 효녀신청한다고? 그럼 너 이제부터 MC 효녀신청이다. 오케이. 랩 한번 해. 그럼 MC 효심 데뷔 무대. 왜 너 굴러브 좋아한다며 굴러브 한번 때려. 아니 이거 하면은 흑역사 남을 것 같아. 효심이의 취미는 뭐야? 그러게 내 취미가 뭘까? 먹는 거? 어, 뭐 제일 좋아해? 나 떡볶이랑 아니야 떡볶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오, 최애 떡볶이 어디 거야? 당연히 엽떡이지. 아! 우리도! 당면 꼭 추가하고 치즈도 추가하고. 그 너가 사라고. 어? 대전이랑 신탄진에서 맛집도 추천해줘봐. 진짜 신탄진 맛집이 여기에 있어. 식당밥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지난 시즌에 컵대회 때 출전 기회가 많았잖아. 그리고 시즌 때도 계속 나왔고 많은 경기 출전하면서 느낀 점? 확실히 닭장에서 아니 멍어 선수촌에서 경기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코트에 들어가서 하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완전 머릿속이 하얀 상태에서 그냥 했던 것 같아. 이런 점을 꼭 보완해야겠다 싶은 거.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효림이에게 컵대회는 어떤 의미야? 그런 나의 모든 걸 다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 이번에도 자신 있어? 자신 없어도 자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컵대회에서 잘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하러 가면 랩터뷰 하는 거다? 알았지? 내가 한번 열심히 준비해볼게. 아, 오케이. 렌즈에게 물어봐도 돼? 얼굴을 맞았어, 공이. 갑자기 렌즈가 빠진 거야. 솔직히 렌즈 다시 안 껴도 돼. 왜냐면 손도 더럽고 렌즈도 바닥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더럽잖아. 그냥 냅다 버렸는데 감독님이 그걸 또 주워가지고 다시 깨는 거야. 꼈는데 안 들어가 또 이게. 또 마음은 급한데. 이제 새 거를 다시 못 꼈지. 못 끼고 그냥 다시. 결국엔 못 꼈어. 인상 웜업전이 엄청 춤도 많이 추고 활발하잖아. 웜업전 리더가 누구야? 웜업전 리더는 소라지. 이 안무랑 막 어떻게 화이팅 해야 되는지 다 만들고 그리고 민지도 거기서 앞에 서 있거든. 그래서 한몫하는 것 같아. 그럼 안 따라하면 막 꿀밤 먹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눈치를 살짝 줘. 언니들도 눈치 봐. 막 송이 언니 이런 언니들도? 소라가 거의 실세네. 맞아. 효림이도 소라한테 잘 보여야겠네. 조심해.
나도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현이야 신청으로 디스랩 쓰고 해, 알았지? 아, 준비해볼게. 아, 그럼 우리가 비트 찍어서 보내줄라니까, 알았지? 응.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이네. 어렸을 땐 더 깊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 너 스스로 너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 당당하네. 하여림에게 초컷이랑?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앞머리 깐 게 안 어울려가지고. 한번 까봐. 하나, 둘, 셋. 괜찮은데? 앞머리 내린 게 더 귀엽긴 하다. 효림이는 부정이라는 걸 몰라? 응? 아니야 뭐 이런 거 몰라? 모르는 거 같아. 그게 힙합의 자세야, 알았지? 너 잘하고 있다 아주. 디우프가 근데 되게 센 캐 같아 보였거든? 그냥 딱 보기에는. 맞아. 디우프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없어? 그냥 키 크다. 너도 키 크는 비결 있니? 나는 키 크려고 딱히 그렇게 한 게 없어. 왜냐면 키가 일찍 멈췄기 때문에 그냥 점프를 늘리자 해가지고 학교 때 줄넘기랑 막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디오프한테 기대되는 점 있어? 응, 키가 크니까 공격적인 부분이랑 아무래도 브로킹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공식 질문 있어, 효림아. 다음 시즌 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을 직접 써본다면? 아, 이거. 하율리 센터 베일을 벗다. 자, 팬들한테 인사. 안녕 팬들아, 저번 시즌 많이 아쉽게 끝나가지고 아쉬운 시즌이었는데 하지만 난 그 아쉬움 속에 많은 경험과 배움이 있어서 그걸 발돋움해서 B시즌 때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즌 더 성장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대전 경기 많이 찾아와줘. 고마워.